근데 아빠 지금 올해 지금 결혼식을 할 거예요? 날을 잡아놨어요. 며칠 날? 6월 13일. 6월 13일 네, 양력. 다음 달. 근데 너그 다른 데서 점 같은 거 철학관이나 어디서 지금 날을 받으신 거잖아. 그냥 이제 그 신랑 측에서 네. 하루 이제 책으로 그런 거좀 보시나 봐요. 예. 그래서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6월달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니까 6월달에 잡은 근데 거예요. 아빠는 지금 잘 살겠냐, 못 살겠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좀 별탈없이 잘 살까 해서. 근데 아버지, 우리 따님 입장에서 보면, 이 결혼이 너무 이르시대. 조금. 저도 늦게 가라고 네. 했는데, 뭐 좋다고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기로 보내는 네네네. 거. 그게 이런 거 마음이 안 들고 있던 그래서. 근데 아버지 나는 그냥 거짓말을 못 하겠어요. 네. 이 딸이 지금 결혼이 조금 이르신 편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사위분이, 예? 직장을 지금 어디 다니세요? 이렇게 기술직, 자동차 정비. 기술직을 다니셔야 되거든, 네, 자동차 직업이. 정비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좀 많이 불안하시죠? 네. 근데 우리 사위분이 착실은 해요, 아버지. 착실은 한데, 조금 속은 썩인데. 자기가 응. 어떻게 인사 문제로? 네.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아빠랑 통화를 하는데, 막 벌떡증이 난다 그러잖아. 여기가 이제 부글부글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버님 직성인 것 같아. 지금 마음인 것 같아. 막 화도 났다가, 예? 그 다음에, 지금 직장 생활을 하세요. 지금 사위분이? 직장? 근데, 아버지 밑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한 2년 있다가 하나 2년도 차려주신다지. 아니 물려받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나중에 하게 되거든. 근데, 우리 따님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빠. 성격 자체가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예를 들자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예? 따님이 이제 딴지를 조금 걸어. 아버지 이해하셨어? 그래가지고 5년에서 7년 고비래. 오늘에서 7년? 예. 그 다음에 아이는요, 우리 딸내미가 많이 낳으려고 해도 둘 이상 놓치는 마릇이라 그래. 둘 이상? 하나 아니면, 애기는 바로 가질 수가 있나요? 안 생기지는 않아요. 피임을 안 하면. 근데 조금 신혼을 조금 즐기셔야 되지 않을까? 신혼생활을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 연애 지금 몇년 하셨어요? 연애 한 3년? 한 3년 정도? 근데 둘만의 시간을 조금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딸이 거기서 이제 시집을 가면, 시댁에서 부름이 조금 많아. 시댁의 부름. 시댁에서 그러니까 참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부모들 입장에서는 나쁜 참견은 아닌데요. 딸이 그거를 굉장히 조금 할것 같아요. 이걸로 둘이 토닥토닥 싸우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우리 윤 씨의 아버지도, 우리 딸이 걱정되니까, 이제 사이 다독거린다고 식구들하고 이렇게 자주 모이는 모임 있잖아요. 오라가라를, 횟수를 조금 줄이죠. 세번 부를 거한 번만 부르고, 이렇게 조금 단도리를 조금 치셔야지 될것 같아, 아버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5년에서 7년 고비만 조금 넘고, 예를 들자면 이 딸이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거는 안 돼요. 따로 지금 살 따로 사는데, 가까운 데에 얻었어요, 집을. 거예요. 가까운 데. 시댁하고. 시댁하고도 가깝고, 친정하고도 그러면 됐어. 가깝고. 강원도도 가운데면 괜찮아, 아버지.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아기를 하나 낳고, 이제, 이렇게 둘이 이제 좀 공방이 들 거예요, 아버지. 왜냐면, 이 송씨, 이게 사위 되실 분 있잖아요. 여기도, 나름 오기야 금이야 키웠거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애가 서로 강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마찰이,
예? 조금 있으시고, 그 다음에 집이 뭐 양가 합의하에 어느 쪽이 기울인다라고 볼 수는 없어, 아버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로 탈 잡고 뭐 하지는 않을 것 같아.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겠다, 그러셔. 이해하셨죠, 아빠? 그리고 딸이 좀 활동성이 있는 아이고, 외향적인 아이. 이제 내성적인 아이는 아니라는 얘기, 아빠. 그래서 속 얘기를 조금은 그래도 좀 할 거야. 좀 애교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고비를 지혜롭게만 조금 풀어 가신다면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 근데 이 딸아이 지금 결혼해서도 일하실 거죠? 직업을 조금 놓지 말고 있어요. 지금 뭐에 원래는 이 아이는 선생이나 간호조무사 이런 직업이 조금 맞아요. 선생이나 좀 가르치거나 아무튼 선생님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 아이야.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완벽하게 놓으면 안 되고, 혹시라도 이제 직업이 단절되잖아, 아버지? 그러면은 집에서 인터넷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자격증? 예? 예? 이런 거를 조금 따놓으시라 그러셔. 차라리 어린이집 선생님도 괜찮아요. 이런 거. 애기를 좋아하기는 좋아해.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맞아. 그리고 집에서 놀 수 있는 아이는 아니라 그래. 외향적으로 보여, 아버지. 애교도 많고, 그래서 5년에서 7년 고민만 넘어서면 아빠 괜찮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지금 하시는 일이 이게 공장이에요? 제조회사. 아버지가 직접 하세요? 아니요. 직원은. 근데 아빠, 지금 혹시 이 목 있죠, 목. 어깨. 이런 관절 있죠, 관절. 이쪽이 조금 많이 편찮으시고, 여기가 좀 뻐근한 감이 좀 많이 오세요. 여기가 쇳덩어리가 하나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몸이 많이 피곤하고 예민해 있으신 것 같아. 잠을 잘 못 자요. 예민해 있어, 몸이. 예? 근데 아버지는 하나 여쭤볼 게, 집에서 최근에 상문 입으신 거 없어요? 먼 친척이라도? 아니, 없어요. 아예 없으셔? 예.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실 분들은 시골에 몇 분 계시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연락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집안에 아버지 이렇게 상문을 조금 입으실 것 같아. 예? 언제쯤인가요? 가까이는 1년이고요. 멀리는 2년. 그러니까 사돈네 팔촌으로 건너 상문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 이 집이. 예, 근데 이 말을 해주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건강 쪽으로 조금 신호가 오시니까, 아버지 건강 조금, 단돌이 조금 하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당뇨 조심하시래, 당뇨. 성인병. 이해하셨죠? 아직은 당뇨 없으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심장. 심혈관. 이거 조금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아. 이해하셨어요? 근데 따님이 애교가 많아서 아버지, 고비 넘어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를 좀 더 많이 해주시고 싶은데, 아버지. 그죠? 많이 못 해주는 그게 지금 읽어지니까 내가 좀 속이 타. 좀 아빠가 좀 일찍 보낸 감이 있다 그래. 그죠? 작은 딸이 있는데. 몇 살이에요? 26. 우리 아이 직장 다녀요? 네. 근데 아이가 지금 보니까는, 근데 이 아이는 그래도 잘 지내는데, 아빠? 시집을 안 간대요. 어? 시집을 안 간대요. 시집 가요. 가요? 혼자 살진 않아. 뭔가 출근 안 간다고 얼음장을 넣으니까. 그래서. 아빠, 근데 우리 아이도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냥 냅두셔. 이게 지금 첫째 딸내미는 아빠 조금 애교가 좀 많고 외향적인데, 얘는 한마디로 말해서 선머스마야. 애교도 없고. 선머스마.
응, 선모스마. 근데 이 아이는 공부가 지금 뭐, 지금 무슨 과 나왔어, 아빠? 중국어과. 응, 근데 공부가 조금 덜 끝났어. 공부를 좀 하고 싶어 해. 지금 계속 혼자서 공부하고 있어. 그치? 공부를 막 뭐를 하는 게 보이거든? 그래서 얘는, 자격증.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아빠 지금 직장 어디 다녀? 얘 변동, 직업으로 변동 한번 올것 같아. 지금 공항 면세점에 다니는. 공항 면세점은 하는데, 직업으로 한번 변동이 온다 그런다, 아빠. 이게, 27, 자기가 찾고 이제 그런 쪽으로 중국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나 봐요. 다른 쪽좀 생각하고 있죠. 27, 28, 29까지 이게 들어와요, 계속.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아이가 지금 뚜렷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 무언가를 막 쓰고, 듣고, 막 하는 게 보이거든. 응? 자격증 시험 치려고 자격증. 자격증 따려고 공부 많이 하고 근데 아빠, 우리 둘째 따님은, 응? 걱정 안 하셔도 돼. 근데 첫째하고 달라. 성향 자체가, 응? 둘째 아이가 더 파워풀하고, 한마디로, 첫째 딸은 아빠, 여자 하다면, 응? 둘째 딸은 꿈이 좀 크다, 아빠. 꿈이 크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자기 인생을, 예? 한마디로 자기가 주관하면서 가는 아이. 그러니까 딱 표현을 하자면, 나는 내 인생의 CEO야. 내 인생의 CEO. 그 CEO는 뭐야? 통솔을 하면서 들어주면서도,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 인생의 CEO단 말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기 때문에, 아빠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리고 얘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 근데 또 못난이도 아니에요, 아빠. 예쁘게도 생겼고, 생각도 똑발라, 아빠. 걱정하지 마르셔. 첫째 딸만 5년에서 7년 고비만 넘으시면 될것 같다, 아빠. 난또 궁금하신 거. 또 저기 애들 엄마가 건강이 좀 걱정이 돼서 지금 어디 지금 본격적으로 아프신 데 있으세요? 진단 받으시고. 아니 그런 건 없고 엄마 성씨요. 사모님. 김씨 몇 살이세요? 우리 여섯 16 뱀띠 네, 을사생. 근데 아빠, 우리 엄마가 조금 여리여리하세요. 아니, 허리 좀 뚱뚱해요. 뚱뚱해. 근데 아빠, 이 엄마는 원래 좀 편찮으시지 않았냐, 골골골. 좀 많이 그래요. 어? 많이 그래요. 여기 많이 아파. 골골골 어디 아프, 많이, 좀 전신이 아프다 그러고. 골골골해. 그리고 이제 남들이 들었을 때는 아빠, 깨병같이 보이는데 엄마는 진짜 아파서 그런데. 그러니까 덩치가 큰데 아프다 그러니까 남들이 깨병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좀이 두통 있죠, 두통. 그래요. 편두통 같은 게한 번씩 와요. 머리 아프단 얘기 안 하세요? 많이 그래요. 머리 아프단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엄마 같은 경우는 아빠, 응? 지금 보여지기에는 크게 보여지진 않는데, 이 엄마를 넣으니까 이 엄마도 상문이 조금 비친다는 얘기는 집에 가실 분이 조금 있으실 거야. 집안내로다가, 예? 그리고 우리 엄마는 기분에 이 업다운이 되게 좀 심해요. 심해요. 화도 조금 잘 내고, 또 금방 풀어졌다가, 버럭버럭 했다가 또 풀어졌다가 막 이래, 아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아빠랑 엄마랑 바뀌었네. 응? 아빠가 더 여성스럽고, 우리 엄마가 좀 남성스러워요, 성격이. 욱도 더 잘한다고. 근데 우리 엄마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 나는 지금 그래서 현재 올해는 그렇게 크게 보여지는 거는 없어요, 아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아빠가 조금 더 걱정돼. 예? 제가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예민해져 있어, 몸이. 예? 몸이 너무 예민해져 있어. 근데 나 아빠 하나 지금 궁금한 거 있는데, 지금 사시는 집에서 얼마나 사셨어?
5년? 5년 여기로 이사 가신 지가? 네. 여기가 지금 아파트예요? 아니 빌라. 빌라. 근데 아빠 나 여기가 지금 새 빌라예요? 그렇죠. 새 건물이고. 새 건물이지. 예? 네. 근데 엄마가 이 지금 터로 들어가서 더 아프다는 얘기 안 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 어? 네. 한번 여쭤보세요. 이 집 이사 와서 지금 더 조금 아프시냐? 응? 새 집으로 가셨으니까 아빠 어찌됐든 간에 본인들이 이렇게 고친 거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새 집으로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에? 동토가 이미 나 있는 데거든. 큰 동토가. 아버지 이 집에 들어가면서 엄마가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이러시고 이 자골반이죠. 자골반. 골반. 에? 여기가 엄마가 굉장히 피곤해 보이셔. 이 하체가. 어? 이 허리 쪽부터 해서 이 하체 쪽이 조금 많이 힘드시다 그래. 그 다음에 산후조리를 조금 못 하셨다 그래. 네. 에?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어 그리고 이 둘째 딸을 낳으면서 아들 낳은 것처럼 낳았어 이 엄마. 응? 이해했어요? 이 둘째 딸 낳고 조금 몸조리를 네. 조금 더 많이 못 개운하게 못 하셨다 그래. 그래서 이 산후풍으로 좀 오래 평생 골골골골골골골골 하셨을 거예요. 이 엄마가. 네, 맞아요. 이해했죠? 어. 네. 아빠, 일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요. 네. 하고,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크게 보이지는 않고, 집안으로 상문이 조금 비치고, 그 다음에 엄마는 원래 평상시에도 아팠는데,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보이는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골반 쪽이나 이제 하체 쪽, 허리 부분 이쪽이 조금 안 좋으시긴 하는데, 이거는 달래면서 쓰는 수밖에 없어. 원래 알고 가는 병이라. 예? 그래서 이 딸내미랑 사위는 5년에서 7년 고비만 넘으시면 괜찮고, 그 다음에 둘째 따님은 걱정 안 하셔도 돼. 예, 자격증은 합격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네. 예, 이해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